지난 6년 동안 예산 군정을 이끌어온 황선봉 군수는 민선 7기 들어 예산군이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한 점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았습니다. 예당 후 출렁다리 개통 후 지난해 군 전체 관광객이 560만 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등 관광산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예당 후 음악 분수까지 가동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최근 2년 동안 79개 기업을 유치해 1,8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이 관광 분야 또 산업 분야가 이제 조금씩 정착이 돼 나가지 않나. 그래서 군수가 당초에 제창했던 산업형 관광 도시가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 거기에 좀 보람을 일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에 예산 삽교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기획재정부의 최종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설명입니다. 황 군수는 삽교역이 신설되면 예산에서 서산을 거쳐 태안을 잇는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권역의 발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섭교 역사 하나의 큰 핵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포 철도 문제도 왜 그게 되는가? 삽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삽교에서 연결해서 서산하고 태안하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내포 신도시도 급격히 발전이 될 테고 우리 예산군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서 산업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예산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해안 내포철도 등 교통망 구축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